두터운 세월의 덮개를 단숨에 걷어내고 애틋한 추억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떡지는 구수한 온기가 방앗간을 흠뻑 채우고 먹어보지 않아도 아는 달큰한 그 맛이 혀끝을 맴도니 그렇게 시절의 음식을 시절의 기억을 불러오지요. 설날 아침 한 그릇 떡국에 더욱 그리워지는 그대를 찾아 떠나봅니다. 시원한 바람 모두 행복했었지. 영영 기억하고픈 눈부신 한때 그런 순간에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에 새겨진 삶의 기록. 오늘의 주인공에게도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의 사진이라고 보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저는 그 마산 생활을 어릴 시절을 이렇게 쭉 보내게 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죠. 보통 그 제 거실에 이렇게 있잖아요. 올려두고 놓고 있어요. 제 평생에 가장 맛있는 음식 몇 가지를 들라 그러면 그 가래떡을 뽑을 수 있어요. 그 말랑하면서 부드럽고 달큰한 곡물 향이 나는 그 아침의 방앗간 풍경, 다음에 골목, 할머니 뭐 이런 것의 기억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가래떡의 맛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진 속엔 없지만 이맘때면 더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맞다리였고요. 밑에 외삼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외할머니 입장에서도 당신의 딸이 아마 훨씬 더 살갑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뭐 이런저런 살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설날에도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음식 장만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남는 게 가래떡 하러 갔던 기억이죠. 설날이 되면 떠오르는 이름 외할머니. 그 그리운 마음을 쫓아 떠났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철길 건널목에 있어서 어쩐지 오래된 듯 정겨운 동네인데요. 기분 좋아. 기차고 보면 나도 고향 가고 싶고 제 고향 마산인데 중학교에 수학여행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12시간 행선지 모를 기차를 볼 때면 괜스레 철길 저 너머의 고향이 떠오릅니다. 오래된 집 같아. 약간 이곳에 황교익 씨의 향수를 자극하는 풍경이 또 있네요. 바로 철길 옆 방앗간. 아직 5살, 6살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이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대야에 쌀 불려서 이고 저는 할머니 뒤 쫓아서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방앗간을 갔어요. 해도 뜨기 전에 서둘러 길을 나섰지만 방앗간 앞은 이미 손님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겨울은 또 어찌나 춥던지 금세 작은 몸이 꽁꽁 얼곤 했죠. 저를 데려간 이유가 뭐냐?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대야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지켰던 기억이 있어요. 추억의 발길이 붙들려 방앗간 구경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9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철길 옆 방앗간. 떡 만드는 일이 그리 변한 게 있을까 싶은데요. 처음 본 방앗간 모습은 일단 그 동력하는 그 동력 장치가 이렇게 모타 이런 게 아니라 피대라 그러죠. 피대라고. 처음 방앗간에 온 그때처럼 마음이 들뜬 황교익 씨.
기계는 그 시절보다 좋아진 게 당연하겠지만 쌀을 빻고 찌고 떡을 만드는 방식이야 수십 년 전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누가 뭐 떡 해주세요 하고 쌀 가지고 오는 분 없죠? 아직까지 있어요. 아직까지도 전통을 지키시는 분이 있구나. 아, 내 쌀로 해야. 아직 많이 있어요, 전부. 저는 그냥 사요. 차례상에 올리고 정다운 이들과 덕담 나누며 먹는 떡국. 그래서일까요? 쌀과 소금, 물만 넣어 만드는 가래떡은 유난히 빛깔도 정갈합니다. 그 맛도 보기처럼 소박하고 담백하죠. 그래서 한 해를 여는 설날에 참 잘 어울리는 절기 음식 아닐까요? 직접 방앗간에 오지 않으면 여간에서는 맛보기 힘든 별식입니다. 갓 뽑아낸 뜨끈한 가래떡 한 덩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어. 그 막 나온 가래떡 계속 씹으면서 이제 그거 들고 할머니는 대야에 그 가래떡 드시고 그래 다시 집으로 오는 거죠. 가래떡 먹으면서. 할머니 옷자락에 매달려 걷던 어린 손자가 훌쩍 자라는 동안 외할머니는 세월에 등이 굽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이제 외할머니 마산에 사시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이 말씀하신 거. 제가 구경은 다 했는데 독립기념관 구경은 못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모시고 갔어요. 외할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여행. 그날 할머니가 손 안에 뭔가 꼭 쥐어주시더랍니다. 꼬깃꼬깃한 5,000원 지폐 한 장. 오래전 가래떡 한 덩이 쥐어주셨던 말이죠. 그 5,000원이 저한테 좀 걸려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한 20년 전 일인데 아직도 내가 못 걸려요. 애틋한 사람은 떠나도 어김없이 설은 돌아옵니다. 그 시절 외할머니가 그러했듯이 떡국 한 솥 끓여 정다운 이들을 기다리는 아침도 똑같죠. 그래서 설날이면 더 그리워지나 봅니다. 이 뜨끈한 한 그릇을 나누던 반가운 얼굴들이. 누군가는 떡의 둥근 모양이 돈을 닮아서 떡국이 재물복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황교익 씨 생각은 다릅니다. 설날 떡국은 좀 특별한 음식이거든요. 떡을 하면 식구끼리 먹지 않아요. 담장을 넘어가요. 담장을. 차를 샀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애가 똥통에 빠졌다든지 막 이런 축하하고 뭔가 액땜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떡을 해서 그걸 돌려요. 이 떡 안에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살았던 그 옛날에 우리 삶의 흔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싱겁죠? 맛있어요. 안 싱겁습니다. 이맘때 찾는 손님이 있으면 내어준다는 떡국. 식당 사장님에게도 떡국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누구라 그래야 되나. 애기 아빠가 일찍 갔으니까 아무래도 명절 때면 좀 생각은 나지. 아, 그러세요? 일찍 갔다는 게 언제쯤? 내가 40대 초반. 요즘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때만 해도 좀 살기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모두 고생들만 하고 뭐 갔으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뭔 일 있으면 아무래도 좀 생각이 나죠. 근데 워낙 오래되니까 이제 그 그냥 시집 다시 가버리시지. 데려갈 사람 없었어요. 좋은 날 좋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시간을 거슬러 추억 속 그날로 향하던 걸음. 다시 돌아와 내 곁의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손자들, 손녀들 태어나게 되면 그만큼 사랑을 이렇게 내리는 게 제가 할머니를 기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설날이니까 할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네. 아버지는 굉장히 차분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적이시였다 그럴까? 언제나 책상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 그러나 술을 드시면 굉장히 명랑해지고 대화가 많았어요. 정말 그런 두 얼굴의 아버지였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밤 12시까지 대화가 이어지고 뭐 우리 반응도 보고. 그래서 그 듣고 싶을 때는 술을 더 이렇게 권해요. 예.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하다 그럴까. 아버지를 그리는 것도 있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그렇게 뭐 효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효자가 된 기분,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고 또 나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책을 만들었다는 거 뿌듯하답니다. 도미솔, 끝날 땐 솔미도, 그런 식의 재미난 작상.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한 한글의 학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한글을 생활 속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족을 향해서 가족 가까운 데에서 벌써 실행을 했다는 거, 행동대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래도 비교적 무난한 가정을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정치를 하고 싶었는지 그 국회의원을 나갔어요. 그 나가셔서 됐으면 좀 모르겠는데 안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경제적인 그 손실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한테 실망까지는 안, 같은 아니요. 왜냐면 집에 막 이렇게 딱지 이런 게 붙어, 물건에 붙어 있고 피아노에도 붙고 텔레비도 이럴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쉬웠어요. 제가 그때 어려서 하지 말라고 할 힘이 없었거든요. 때로는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보고 아, 나는 아버지를 이런 걸 닮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의 실수 그걸 통해서 나는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준 아버지가 고마워요. 만일 제가 그 아버지가 없었으면 지금 제가 혹시 나가가지고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남긴 게 없다고 해야 될까? 유산이 없었어요. 경제. 그런데 생각하면 제가 내 이름을 한글로 해서 이런 거라든지 생각을 또 나에게 대화했던 거 이게 훌륭한 유산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 모두를 대신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독일에서 아르바이트 가자마자 아르바이트가 합창단이었어요. 독일 할아버지들이 그냥 합창 맨날 주말에 금요일 날 만나서 합창하고 맥주 마시는 게 그 사람인데 지휘자 구한다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했더니 그 오라고 학생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아저씨들 나이. 그게 나는 그 독일 사람이 음악을 생활 속에 어떻게 하는 걸 현장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족 콘서트를 가족들이 조금 식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카라얀 콩쿠르에 입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창단 지휘자가 콩쿠르에 입상이 됐다는 게 다 신문에 나니까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렌 콩쿠르 입상이 되면 멜리필하모니 지휘해야 되거든요. 그 날짜가 똑같은 날이에요. 합창단도 그날 가족들 앞에서 한 30분 연주하게 돼 있었어요. 첫 곡하고요. 그 차를 타고 그 합창단한테 간 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들이 못 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끝내고 왔고 내가 우리 연습했던 대로 내가 그래서 지휘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내 철학이라고 그럴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론
필하모니홀, 세계적인 홀, 오케스트라 말할 것 없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나에게는 큰 영광이지만 그것만이 음악은 아니지 않냐. 그거나 합창단 아저씨들 아마추어 내가 몇 년 같이 2, 3년 회원하고 뭐가 다르냐. 내가 최선을 다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다. 내가 가진 음악, 내가 생각하는 그 음악을 통해서 내가 들은 감동이라고 이런 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느냐.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뭐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라든지 막 음악을 해라든지 이런 강요가 없었고 너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라는 것 때문에 저는 지휘하게 됐고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가족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된다. 그 앙상블 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했고요. 음악이 시작되면 연습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할까요? 그 음악이 내게 에너지를 준다고 할까요? 청중을 위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어쩌면 설날과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인물일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집요하게 파헤쳐온 한 남자. 국회의원 표창원의 이야기입니다. 새해 초, 분주한 발걸음에 그를 만난 곳은 부산역 앞이었습니다. 청년들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청년들한테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것만 많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나 걱정이 좀 되네. 사는 게 뭔지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을 가질지 그리고 세상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한 좀 재밌게 얘기를 좀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TV 속 모습과는 달리 청년들 앞에선 미안함이 먼저 앞섭니다. 그냥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고 어느덧 우리가 아버지 세대잖아요. 부모 세대인데 청년들이 현재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나친 경쟁 사회 이게 좀 해답이 안 보이잖아요. 그에겐 많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에서 경찰대 교수로 국회의원으로 끊임없이 험난한 도전의 길을 걸어온 표창원. 청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작정 달려가고픈 그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 보면 그냥 막 가슴이 벅차죠. 제가 청년 시절에 느꼈던 고뇌와 아픔과 저항, 반항
또 제가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기도 하면서. 그럼 표창원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 시절 저의 모습은 가장 가깝게는 우리 가정, 가족의 상황이었죠. 부친께서 해병대에 투신하셔서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하시고 이제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월남에 두 차례 파병을 다녀오셨어요. 그 사이에 제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부친이 안 계신 상태에서의 어린 시절. 자주 이제 우시던 어머니 모습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삶 전체를 휘감고 있었죠. 어린 시절 파병 간 아버지의 부재로 홀로 지낸 시간 동안 어린 청원의 반항과 분노는 온갖 말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몇 살이죠? 한 세 살 됐나? 그 시절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형언하기는 어렵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많이 다르고 아버지가 안 계시던 그 시기는 절대적 존재죠. 어머니밖에 없었죠, 세상에는. 어린 창원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종아리가 터질 만큼 회초리를 맞았던 어느 날. 저게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인가? 였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잡화점을 여셨어요. 거기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금고가 있어요. 저렇게 생긴 금고인데 돈 열면 따랑 하고 열려서 손님이 오시면 잔돈 걸러주거나 이렇게 받아놓고 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이고 있었던 거죠. 친구들과 핫도그를 사 먹고 싶은 마음에 창원은 금고에서 1,000원을 훔쳤고 어머니는 무섭게 매를 들었습니다. 좀 유치한 그 일이 일어나요. 우리 축구부 체육실에 경경 화약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한번 우리가 이 지치고 힘든 친구들에게 뭔가 좀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3층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불을 붙이는 순간 저는 이제 아무런 것도 못 느끼고 멍한 상태가 된 거죠. 너무 이제 커다란 폭발음이 순식간에 나가지고 애들이 전부 내 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손을 봤더니 이제 피부가 너덜너덜너덜해요. 영화에서 본 그런 모습이에요. 그 피가 완전히 흥건하게 여기저기 터져 있고 끔찍한 상황이었던 거죠. 친구들 모두 놀라고 공포에 질리고 그때 저희 반장한테 저는 부반장이었고 반장한테 제가 그때 바로 한 얘기가 절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알리지 마라. 우리 부모님이 실망하지 않으시기만을 바라는 이제 그게 이제 나왔던 거죠. 어머니는 왜 그렇게 엄격했을까? 당시 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버지나 남편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 대단히 차별적이었거든요.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도 더 강한 훈육을 하셨던 것 같고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가치보다는 공정함, 정의로움, 정정당당함, 부끄럽지 않음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상당히 커다란 제 삶의 어떤 가치나 태도와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셨죠. 정정당당하란 어머니의 말씀은 경찰이란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기억나세요? 네. 경찰 정모. 반항과 오기로 가득했던 유년 시절을 겪으며 누구보다 강직한 경찰이 되고 싶었던 표창원. 하지만 당시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로, 경찰대학 교수로, 그리고 정치인으로 매번 자신의 알을 깨는 선택을 했죠.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미안하고 또 미안한 존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란 존재가 가장 아들 입장에서는 고민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일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 제 잘못이고 용기 부족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제 아이들은 좀 제가 못 가졌던 그 친구 같은 아빠. 뭐 장난도 치고 어울리고 고민 있으면 막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좀 그 사랑하는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강하게 가졌죠. 셜록 홈즈 책에 푹 빠져 있던 개구쟁이 표창원은 어느새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를 반반씩 닮은 두 아이들의 아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사랑받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미안할 때 참 많죠. 제가 프로파일러로 일할 때 연쇄살인범에게 가족 살해 협박을 받은 적도 있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언제든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살아왔어요. 그런 이제 아내도 늘 힘들어했고 불안해했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가족들 그동안 나 때문에 희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인내했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행복하게 살면서 자유도 만끽하고 그러면서도 사회를 위한 나의 공헌은 또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그 옛날 어린 창원에게 매를 들며 하신 어머님 말씀이 문득 기억납니다. 보편적으로 맛있다라는 것은 맛에 대한 기억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산 가족이시고 설날 때마다 북쪽을 향해서 절을 올렸던 거니.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음악이 가족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느꼈던 거예요.